앞서 13년 만에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이를 두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재취업 지원이라는 해결책 제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.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 누구나 평등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